손이 막 이렇게 떨린다든지 몸이 떨린다든지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산 목숨도 아니요, 죽은 목숨도 아니요. 지금 현재 그렇게 들어오세요. 분명히 이거는 어떤 조치는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자, 이벤트 이제 또 진행해 네. 주셨던 거. 네. 두 번째 이제 또 당첨자. 당첨자. 네, 사례자분이죠? 네. 전화 연결해 볼까요? 네, 바로 연결 부탁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금명신당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번에 그 사연 저 올려 주신 거. 네. 예, 예. 그거 이제 당첨되셔서 전화 드렸는데요. 네. 예. 증상이 좀 특이하셨어요. 아, 네. 1년 전부터 그죠? 무당 꿈을 꾸고 당나무라 해야 되나요? 당나무에 이렇게 천 오색천이 걸린 제가 무당 옷을 입고 네. 이렇게 구슬하는 꿈을 꾸고 나서 그러면 예?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집에 예. 누가 이렇게 신을 모신 건 아니지만 네. 옛날에 할머니들 물을 떠놓고 빈다든지 이런 칠성을 모셨던 분이 지금 보이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랑 그 다음에 외할머니. 외할머니가 왜냐면은 이 네. 지금 본인을 놓고 보면은요. 네. 예, 어떤 이 부친의 작용이 지금 많이 크고요. 이제 저희들처럼 네. 이렇게 신당을 막 펼쳐놓고 차려놓고 하셨던 게 아니고 네. 그때는 이제 시절이 이제 이런 거를 어렵게 하는 시대라 해야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제 방에 조그만하게 네. 이제 물 떠놓고 촛 껴놓고 빌면서 예, 예. 예, 그렇게 빌었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 예, 예. 본인을 놓고 보시자 하면은 네네. 이 옷대에서부터 이미 이런 줄이 있는 집안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 줄이 좀 내려온 거는 맞는데요. 네네. 예, 내려온 거는 맞고 또 예. 본인이 어떤 이 칠성이 예, 예. 굉장히 크게 작용을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몸은 괜찮으세요? 아니, 이게 자꾸 몸이 처지고요. 밖을 나가기 싫고 제가 집에 뭐 일주일이든 뭐 열흘이든 있으면 잘 안 나가요. 나가기도 싫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예. 예. 그다음에 뭐 요즘들은 뭐 손이 막 이렇게 떨린다든지 몸이 떨린다든지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이 집의 친할머니가요. 네. 자식을 다 뿔뿔이 흩어졌네요. 예? 친할머니들의 자식들이 예, 예. 다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형제들. 예예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어 예. 그래서 이 집의 친할머니가 예. 굉장히 이 한이 많으신 분이셔요. 자식을 다 못 꺼내렸단 말이죠. 예예 예, 다 다 못 예. 꺼내리다 보니까 이 예. 자식에 대한 애착도 굉장히 크고요. 이 친할머니께서 그러니까 내 조모가 본인 점을 보려니까 이 친할머니가 먼저 들어오세요. 먼저 들어오시면서 가슴을 치고 들어온다. 그래서 본인이 가슴이 많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예, 좀 아프고 그래요. 예, 예. 지금 예. 본인 점을 보려니까 말이 잘 안 나올라요. 그러니까 말문이 닫혀서 말이 안 나올라는 게 아니고 예. 우리 가슴 억장이 무너져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듯이 예, 예. 말이 안 나올란다. 목이 메인다. 예, 예, 이 집에 전쟁터에 가신 분도 지금 들어오시고 그리고 예. 아버지의 생사를 알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예. 이 부친이 살은 것도 아니요, 죽은 것도 아니요. 산 목숨도 아니요, 죽은 목숨도 아니요. 지금 현재 그렇게 들어오세요. 그리고 예. 본인의 이 신줄은 분명히 있는 가정은 맞으세요. 예. 본인 집안에 이 칠성을 모셔놓고 옷대에서부터 예. 빌고 내려왔던 가정은 분명하다. 그러하다 예. 보니 지금 본인이 반은 걸쳐져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뭐 밥을 드시든 뭘 드시든 소화가 안 되실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이 지금 위장에서 전혀 받아내지를 못하고 있으세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지금 본인이 한쪽 머리로 두통이 자꾸만 옵니다. 예, 예. 우리 이명도 아닌 것이 이 귀를 타고 이 편두통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한쪽 눈도 이렇게 앞에 어른어른거리고 이 한쪽이 좀 안 좋아요. 이 턱쪽 예. 목 쪽이라든지 이 신경계통이 예. 한쪽이 자꾸 눌려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본인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은 걸쳐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몸으로도 그런 표적이 한쪽만 지금 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네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거를 무시는 하지는 못하는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칠성에서 지금 발동을 하고 있고 또 이 예. 조상에서도 그렇고 옷대에 모셨던 이 신에서도 지금 발동을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이제 본인네께서 어떤 결정을 지금 내리셔야 되냐면은요. 예, 이거 칠성을 한번 풀어서 이제 이게 뭐냐면 나중에 내가 자꾸 육신 고통이 따라 들어오니까 이제 한마디로 신병이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불릴 것인가 안 불릴 것인가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요. 그리고 신이 완전히 다 차고 들어온 상태는 아니다. 예, 한쪽 반만 지금 차 타고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한번 풀어볼 만한 일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 본인이 어디 믿는 데라든지 가시는 데가 있다든지 예, 안 그러면은 뭐 저를 오시든지 하셔가지고 이거는 술을 빨리 손을 쓰시는 게 좋으시겠다. 신을 받고 안 받고 불리고 안 불리고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이 칠성에서 신에서 발동은 했기 때문에 예 이거를 한 번은 풀어가지고 본인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그거는 이게 만약에 풀게 되잖아요. 예예 예. 풀든지 뭐 받든지 안 받든지 만약에 일단 세상을 풀고 나면은 몸은 좀 다시 그렇죠. 좀 예. 괜찮아지나요? 예. 지금 몸 때문에 한번 풀자는 거거든요. 예. 몸이 지금 자꾸만 머리도 무겁고 본인이 지금 속도 그렇고 예. 그래서 지금 그 고통을 받고 있다. 내가 몸을 일단은 건사를 해야 되고 내 몸을 챙겨야 될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뭐 신을 받든 뭘 예, 하든 맞습니다. 예.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분명히 이거는 어떤 조치는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그럼 선생님, 제가 나중에 다시 이 예. 번호로 예, 예예. 전화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사회자분은 좀 심각합니다. 저희가 듣고만 있어도 와, 좀 색다른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일반적인 그런 뭐 그렇죠. 내용 이런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럽네요, 이거는. 저도 순간 당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도 해결 방안이 좀 있는 거죠? 해결 방안은 얼마든지 있죠. 예, 해결 방안이 없는 문제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몸이 지금 표적을 받아서 네. 육신의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신은 일단 둘째 치고 신이 꼭 왔다 해서 우리가 신을 다 받는 거는 아니에요. 완전히 차고 들어온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쪽만 걸쳐서 지금 들어온 신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풀어가지고 일단은 몸부터 성부를 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신이 차고 들어오실 건지 어쩔 건지는 차후의 문제였네요. 그 선생님 점 봐주실 때 네. 주로 그 엽전. 엽전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그 활용하는 그게 흔들고 그냥 던졌을 때 이때 영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뭐 어떻게 떨어지든 어떻게 펼쳐지든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거고. 다른 분들은 그런 의미가 있을 텐데 네. 저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던지는 순간 그냥 예. 전기가 예, 이제 나오시는군요. 우리가 다 무구잖아요. 이런 게. 뭐 각자 선생님들이 다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리고 이 무구가 어떻게 타고 들어오느냐. 영적인 기운이 어떻게 타고 들어오느냐. 이거는 아마 각각 제자님마다 틀리지 않겠어요. 왜냐면 요번 사례자분 제가 또 이제 촬영하면서 들었을 때 저는 좀 놀랐던 게 네. 친 조모 쪽 조모, 예. 거기서 이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를 네. 말씀을 그냥 서슴없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또 사실이고 네. 근데 그걸 동전을 던지는 순간 네. 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런 게참 진짜 신은 있습니다. 와 진짜 그러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